한국수출입은행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고속철 ESS 송변전 사업 지원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기관과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통해 철도, 공항 등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수행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달 초에는 우크라이나가 수은이 자국에 1억 달러 규모로 대출을 주기로 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시장 진출을 노리는 우리 기업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우크라 재건주는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최근에 보면서 최근 한 두세 달 사이에 보면 이제 테마주들이 좀 같이 동반해서 오르고 하는 모습들이 싱크풀 그 AI 포착을 통해서 저희가 좀 종종 봤던 테마이기도 한데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의 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다시 좀 부상을 좀 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이슈를 가져오신 우리 박유정 파트너한테 좀 여쭤보겠네요. 제 생각이 맞아요? 네, 일단은 지금 뭐 모멘텀이 다양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수혜 관련해서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네.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지금 들어온 지는 지금 뭐 한 2년 정도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러네요. 왜냐면은 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거의 한 세 번째 겨울을 맞고 있는. 예, 3년차 들어갔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이런 전쟁 이슈가 또 있을 때마다 또 확전 양상으로 갈 때마다 또 아이러니하게 이런 재건 관련 이슈도 같이 그렇죠. 들어오는 흐름이 국내 증시에서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한국수출입은행이 1000억 정도 규모로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 차관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예. 이제 관련 이슈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좀 빌드업이 된 건지 최근에는 조금 더 이제 디벨롭이 돼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와 고속철과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리고 송변전 사업 지원에 대한 지금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앞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글쎄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는 실무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철도나 뭐 공항, 교통 인프라 이런 그렇죠. 이제 부분에 있어서도 공동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요. 또 얼마 전에도 지금 전력 인프라 재건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이슈들이 계속 꾸준히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뭐 건설사들도 당연히 인프라 재건할 때 네.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전력 송전망 이런 쪽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쪽 관련해서 계속 이제 이슈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그 시공 업체들이 유럽의 경쟁사들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약 시공 가격이 80% 정도 수준인데다가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의 신흥국 내 그런 사업들도 경험이 풍부한 것들이 그렇죠. 이제 강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교적인 사실 배경으로 봤을 때도 중국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들이 반사익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지난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추가 지원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미국을 비롯한 주 G7과 유럽연합 등 30여 개 국가와 기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인 복구 지원에 나설 것을 이제 골자로 해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최소 270조에서 640조에 육박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총 생산량의 약 한 30% 정도 가량이 지금 영향을 받은 데다가 전력 소비량 역시도 지금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감소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괴된 주택 가치만 하더라도 뭐 공장이나 발전소 이런 거 다 포함하면 60조가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뭐, 예.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틈틈이 테마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 청자분들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관련 섹터인 만큼 관심도는 저는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수는 그거네요. 북한군 참전해서 이게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게 전쟁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진다. 2년, 3년 더 이렇게 이어진다면 이 부분이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해서는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어쨌든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경우 뭔가 또 변화가 있지 않겠나 사실 그렇게 외교관에서는 또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한번 쭉 총정리해보죠. 곰별 앵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12일가량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도 움직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이슈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만큼 관련 기업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가운데 최근 흐름이 가장 좋은 건요. 역시나 방산 모멘텀을 함께 안고 있는 기업들이겠죠. 대표적으로 스페코 같은 경우 전일 6%가량 차임에도 물량이 나왔지만 최근 추세 흐름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강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가총액이 조금 작긴 하지만 방산 관련 모멘텀까지 엮여있는 기업이고요. 현대건설, 현대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적극적으로 재건 관련 사업에서 체결 소식이 전해오는 기업들이기도 하죠. 현대건설 2%가량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제만 빠졌고요.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도 견조한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SI스틸텍 같은 경우에 데크플레이트 관련된 모멘텀 으로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직전 거래일에 슈팅이 나왔고 이번 주 내내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SC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전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9%가량의 강한 상승이 이어졌고요. DID 같은 경우 0.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을 쭉 확인을 해보니까요. 기존에 강한 상승을 보였던 뭐 데모라든가 DID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방산과 함께 더블 모멘텀을 안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슈가 생기면서 좀 강한 상승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이제 테마로 엮이다 보니까 실체가 있는 종목과 그냥 곁다리로 붙어서 가는 편승하는 종목 간의 옥석가리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곽의정 파트너가 생각하시는 종목이 어떤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어딥니까? 네, SG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지금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그 산업재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2%에서 많게는 지금 7%대까지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네. 사실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최근에 그러니까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SG와 SY스틸텍이 주가 상승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 두 회사가 조금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해서는 조금 대장주라고 해야 되나요? 좀 주도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까? 대장주가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그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테마 쪽은 항상 대장주의 손바뀜이 일어납니다. 방산 쪽도 최근에 보면 한일단조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방산 중소형 방산주면 빅텍이었었는데 맞아요. 이런 것처럼 들었는데. 네네 테마주의 손바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옥석가리기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SG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또 실체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네. 아스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그 재련할 때 나오는 부산물을 재활용해서 만든 친환경 에코스틸 아스콘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아스콘이 도로 깔 때 들어가는 그거죠? 네, 아스팔트. 아스팔트. 네, 아스팔트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도로 재건하고 이런 데는 확실한 인프라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쪽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은 수요가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수도 이전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그렇죠. 있고요. 매년 이제 10월 달마다 다시 그 도로를 이제 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도 지금 현재 그 해외 지금 진출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방한단이 작년에 SG를 이제 방한했을 당시에 우크라이나 도로 재건 사업 관련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코스틸 아스콘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철강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슬래그라고 하는 그 부산물 배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활용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랑 이미 네트워크도 좀 있는 거네요. 네, 지금 네트워크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2월 달에 우크라이나 현지 법인도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어서 현지 아스콘 공장 인수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도로 재건 관련해서는 이미 지금 두 건의 수주 계약을 지금 체결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네. 지금 현재 이런 도로 재건 사업 착수를 위한 재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는 관점에서 SG가 확실히 좀 실체가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적으로는 어때요? 확실히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을 봤을 때 재무적인 부분들 보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막 이제 해외 진출한 상황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적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투자를 했을 때는 적자가 좀 나올 수밖에 원래요? 없잖아요. 투자라는 게 그런 거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그런 이제 성장세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차트 움직임 보면은 7월 달에도 강세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기도 했었지만 유상 증자 지금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더 강하게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금이 지금 좀 많이 필요한 단계잖아요. 그렇지. 해외 진출을 위해서. 유상 증자에서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되게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근래 또 10월 들어서 다시금 또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네.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다시금 이제 이전 전고점 구간대인 4,000원 구간대까지 한 번 더 밀어 올려주게 된다면 정말 말 그대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대장주로 등극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SG 우리 청자분들이 뭐 단기 네.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하시더라도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재건 사업이라는 게 보통 몇 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보통 5년 적어도 10년 이상 계속 가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특히 초창기 때 이런 도로 관련된 인프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먼저 좀 시작이 되다 보니까 SG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재건 사업이 시작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회사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곽유정 파트너 SG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우리 박전문가께서는 박 파트너께서는 어떤 회사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현대 에버다임. 아, 건설 쪽. 네,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이슈가 나오면 꼭 이제 건설 장비 쪽이 좀 움직이는데. 특히 이제 현대 에버다임이 좀 강력한 흐름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예. 일단 뭐 2022년, 2023년까지는 실적이 괜찮았는데 올해 다소 조금 이제 부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쪽 섹터가 이제 이슈적으로 좀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부각받는 이유가 이제 굴삭기용 어테치먼터, 즉 이 콘크리트를 이제 파쇄하는 유압 브레이커나 이제 유압 크러셔 같은 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 재건에 충분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건설 현장에 이제 고층 건물을 이제 짓게 되면 타워 크레인도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타워 크레인도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고층 건물에 이 콘크리트를 좀 올려주는 이 콘크리트 펌프 트럭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재건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금 이제 강력하게 두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매출 비중은 좀 적지만 이 중장비도 지금 일정 부분 만들고 있는데. 이 중장비 쪽의 이제 제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예. 아무래도 이제 판매만 잘 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다 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굴삭기 관련된 뭐 이런 제품, 타워 크레인, 발전기 뭐 다 정말 뭔가 재건 사업이 펼쳐진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어떤 장비들 이런 걸 만드는 현대 에버다임 박정식 전문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슈, 반도체 특별법 그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 두 가지 이슈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